어디쯤 아살로 동굴로 떠가는 길 거의 다 왔네 전화반 500원 준비해 널리 어디쯤 아살로 밖으로 나가는 길 연포터널 번쩍거려 우리 아버지들이 만든 빌 어디쯤 아살로 우리 같이 앨범 만든 이스트블루의 산적을 맡고 있는 칼잡이입니다. 칼잡이를 맡고 있는 라우드. What up, 라우드? 생각만큼 뭐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그리고 우리 노래도 좀 많이 들어주고 좀 들어라 씨발 뭐 그 시간 뭐 오래 걸리나 그거. 이번 앨범에 제일 좋게 들었던 노래가 뭐예요? 아살로. 제가 사실 울대 다니는데 울대 사실 이 친구가 이거를 만든 친구랑 같이 우리 도와줘가지고 우리 이태원에서도 힘을 많이 줘가지고 티셔츠도 많이 팔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. 안녕하세요. 울산 티셔츠 만든 1mm 스토어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울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울산 티셔츠를 만들게 됐거든요. 정말 이쁩니다 이거. 이태원에서 이미 엑스라지는 완판돼가지고 오늘 좀 약간 20대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. 몇 시대인데? 지금 30대요. 앨범을 같이 만든 그 피처링해준 우리 울산의 보석 재즈 보컬의 아주 탑. 아니 이건 전 세계 탑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맞나 아이가? 맞아 사람들이 몰라서 안타깝지. 이번에 저랑 얘랑 아까 그리고 털보랑 같이 만든 그 세 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이고 맨케이랩입니다. 아까 오지 스네키첸 형 무대를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 또 반응 괜찮은 거 보면서 내가 17, 18 때 꿈꾸던 그런 분위기 그래서 또 이 모든 게 또 우리를 묶어주는 프로그 덕분이지. 땡큐. 제 이름은 선조이입니다. What's good? 네, 봉주입니다. 저 오늘 여기 오늘 참가하는 한 명의 래퍼로서 오게 됐고요. 오늘 여기 사실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뜨겁네요. 그러니까 우리는 110 사이즈 뭐 110 사이즈 주에요 이렇게 합니다. 우리는 110 사이즈 주에요. 솔직히 울산에서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. 뭐 비싼 클럽 가면은 뭐 쇼미 뭐 했던 애들 나오고 솔직히 얘기가 더 재밌지 않아요? 훨씬 재밌지. 이 느껴지는 바이브가 다르지. 앨범을 울산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울산에서 울산 친구들이 울산 친구 그 앨범을 또 울산에서 릴리즈 파티를 하는 거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울산이 뭐 노잼 도시로 좀 유명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 요소가 또 쌓아져서 울산이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다. 울산의 투파 오드 95 그리고 울산의 슈그나이트 저 민승인입니다. 네, 저 투팍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조금 과한 것 같고 그래서 덧붙이자면은 이제 울산에서 대표적인 가수가 윤수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. 아파트 부른 윤수일. 그 사람 이후로 제일 멀리까지 온 사람입니다. 그래봤자 족밥이긴 한데 뭐 해가지고 나중에 스타 돼야죠. 이 사람 랩비트 쇼에 이제 공연에 이제 하잖아요. 와 진짜 부럽다. 자우지간에 열심히 하는 저희 시프트 여러 일동들 열심히 사는 청년들입니다. 무지개 봐주세요. 아살로 타고 일산주의 센터까지 결박어 철만 되면 항상 영한 친구 놈이 겉대면 서울서 내려온다시 나도 많이 쉬었다 간 때가 있었잖아 계절과 맞기같이 익숙한 버스 자리 잠시 환해지는 타이밍 신복로 어디쯤 아살로 동굴로 들어가는 길 안 늦으면 주인공 늦는 거 존나게 빈번한 일 휴.